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복숭아 나무들 중에서 꽃이 아주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 홍도와 백도, 그리고 홍도와 백도인데 둘다 앞에 만첩이라는 말이 붙은 만첩홍도, 그리고 만첩백도. 만첩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만첩이라는 말은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 꽃잎이 겹겹이 쌓여 있는 붉은색의 복숭아 나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만첩이 들어갔으니까 꽃잎이 겹겹이 포개져서 쌓여 있는 흰색의 복숭아 나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이름에서 벌써 이 꽃을 짐작을 할수 있는 이러한 두 종류의 만첩홍도와 만첩백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첩홍도를 보겠습니다. 만첩홍도라고 할때이 도자는 복숭아 도자죠. 그래서 복숭아나무다. 그래서 복사나무다 그런 뜻이고, 홍은 붉다는 뜻이고, 만첩이라는 말은 꽃잎이 겹겹이 포개져서 쌓여 있다는 뜻으로 만첩이라는 뜻이 들어갔죠. 그래서 만첩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붉은 복사꽃이 만첩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이 꽃의 모양을 잘 표현을 했는데, 보면은 꽃이 필때 보면은 4월 달에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도 나오고 이렇게 꽃과 잎이 한꺼번에 돋게 됩니다. 근데 요 꽃이 피었을 때요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화려한 이 꽃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죠. 사로잡게 되는데, 이렇게 대개 꽃들이 만첩으로 겹으로 겹꽃이 필 때는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하는데, 이 만첩홍도나 만첩백도는 보면 열매도 잘 맺습니다. 열매도 잘 맺고 열매도 아주 맛이 크고 맛있게 잘 익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속에 과즙도 엄청 많아서 먹으면은 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만첩홍도죠. 그리고 만첩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첩백도도 보면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렇게 가지에 하얀 꽃들이 이렇게 잎과 더불어 꽃이 복실복실하게 하얀 꽃들이 만첩 겹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은 와 정말 탐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탐스럽고 보기 좋은 이런 예쁜 꽃들이 많이 주렁주렁 피게 되는데, 이 만첩백도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아주 맛있고 크고 맛있습니다. 크고 맛있고 과즙이 많아서 맛이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만첩백도죠. 그리고 이 만첩홍도가 보면은 이 만첩홍도의 잎을 보면은 잎은 복사나무하고 똑같죠. 복사나무하고 똑같은데 여기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여기 잎자루 밑이 부분이 잎밑 한자로는 엽조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엽두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말로는 잎끝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잎밑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보이죠? 뭔가가 보이는데 요것을 학대를 하면 바로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되는데, 요러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초록 연한 초록색 연두색의 이러한 물질이 보이는데, 돌기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요잎 밑부분에 두 개의 돌기는 보면은 움푹 들어가 있죠. 움푹 들어가 있는데 요것을 바로 선체,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샘을 뜻합니다. 샘천자인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죠. 우물에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샘물질에서 움푹 들어간 요 부분에서 물이 퐁퐁 솟아 물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솟아나와서 물방울이 여기 달려있는 물방울이 맺혀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샘물질이 다른 벚나무 종류나 다른 살구나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대개 요 입자루에 여기가 입자루죠. 입자루의 끝부분에 샘물질이 있는데 요 샘물질은 입자루의 끝부분에 있는데 여기 복사나무들은 보면 여기 잎 밑부분에 이렇게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사나무 만첩홍두도 마찬가지로 잎 밑부분에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첩백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잎자루가 있고 여기 가지 어린 가지가 있고 잎자루가 있고 입자로 끝에 이렇게 잎에 밑이 보이는데 요 잎 밑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잎 밑부분에 요 부분에 샘물질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털을 보면은 이 만첩백도의 털은 보면은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첩홍도도 보면은 잎 표면에는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 털이 있지만은 곧 없어진다. 그래서 잎의 모습이나 다른 모습으로는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첩홍도의 꽃 속에 있는 이 부분, 꽃 속에 보면은 수술이 있고 이렇게 수술대가 붉은색이죠. 홍도기 때문에 수술대조차도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데 붉은 빛이 도는 이 속에 보면은 암술대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보이고 있는데 암술의 숫자가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만첩홍도죠. 근데 요 암술을 자세히 보면은 재밌죠. 재밌는 것이 바로 요건데 암술대가 이렇게 길게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 여기 시방이 있는데 요게 보면 시방이 두 개가 보이죠. 암술대 하나에 시방이 하나 암술대 하나에 시방이 하나가 있는데 암술대의 아래쪽에 털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 그리고 시방에도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는데 잘 보이질 않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에 털이 많은 것은 요 시방 부분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시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니까 시방 부분에도 털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암술대 아래에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만첩홍도이고 만첩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첩백도도 암술대가 있고 길게 있는데 여기 암술대가 길인데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있고 요 시방 부분에 털이 잔뜩 많이 있는데 요 시방 부분에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 시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면은 열매에도 털이 많다. 열매 껍질에도 털이 많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첩백도와 만첩홍도의 암술대와 시방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